들어와 지내용? 아니, 왜 끊겨? 아, 갑자기 또 끊겨서 다시 했어. 다시 되고 있죠? 응, 끊겨가지고 위치가 바뀌었다고? 아까 어떻게 됐어요? 나못 봤는데. 나는 어떻게 됐냐면 내 화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댓글이 안 움직여가지고, 아, 이거 큰일이다 해가지고 다시 켰어요. 검정 화면 떴다고? 지금 잘 보이죠? 그래, 이제 안 끊기고 잘 보인다. 숙소 와이파이가. 아, 근데 여기 저희 안방이 저기 그 공유기랑 멀어가지고, 벽이 한세개 거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될 수도 있어. 안녕. 그래,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새로 시작한 척. 지금 잘 보여? 가습기도 보여줄게. 보이나? 이거 조명도 돼. 짠. 자, 조명 켜놓을까? 오, 약간 후광인데. 근데 아까 하다 끊긴 얘기마저 하자면, 지금 심심하니까 저 놀아주세요. 당신 뒤에 누군가 없습니다. 애기 어른? 루아 그 일기 키트 도착했다고요? 아, 저 청자켓 입고 찍은 사진 진짜 예쁜데. 제가 인스타 또 올려야 되는데. 뭔가 인스타는 한번 올리기까지가 꽤 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피드의 느낌에 맞춰서 뭔가 이런 색깔을 도전해볼까? 하다가 그러면서 또 다른 사진 찾아보다가 그래가지고 인스타는 좀 걸려요. 오빠의 티 오늘 운동을 안 했다. 푸딩이? 푸딩이 여기 있는데. 짠. 짠. 푸딩이는 울산에 있지만 푸딩 인형은 서울에 있습니다. 오늘 매운 거 먹었냐고요? 오늘 차돌짬뽕 먹었어요. 이슈. 운동 안 해서 잘했다고요? 근데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지.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린다 생각한다고요? 저는 한번 언젠가 살면서 한 번쯤 도전해보지 않을까요? 짧은 머리. 립 정보가 궁금하다고요? 저기 디올 립밤인데요. 그 분홍 색깔 막대기? 잠옷 아니고 이거 니트예요. 눈이 부었냐고요? 아닌데? 과제 있어서 울고 싶다고? 종강한 거 아니에요? 대학교 친구들이 종강했던데.
나 심심한데 놀아줘서 고마워요. 폼폼프린 같다고요? 그 노란 귀여운 노른자 같은 애? 아, 저 과제는 전혀 끝나지 않는다고? 아, 진짜? 청자켓 셀카 보여줘. 청자켓 셀카 제가 또 찾아서 열심히 골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 이게 데이터보다 와이파이가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를 할때 항상 무조건 한 번씩 끊기는 것 같은데 와이파이가 차라리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가 푸딩이랑 똑같아. 맞아요. 푸딩이도 밝은 브라운이니까. 끝엔 또 어두워. 그쵸? 신기해. 매운 거? 매운 거 마라탕 얼마 전에 석화 형이랑 먹은 거 마라탕 스파이더맨 N번째 본다고요? 아, 저 스파이더맨 봤어요. 와 진짜 보는데 뭐랄까 그 옛날 장면들이랑 오마주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보는데 와 옛날 추억에 빠져버렸어. 요즘 최애 음식 뭐냐고요? 요즘은 없는데 다잘 먹어요. 배고프다. 요즘 드라마는 그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안 봤는데 꾸준히 봐요. 무슨 과일 좋아하냐고요? 저는 겨울이 됐으니까 겨울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좀 딸기? 딸기 먹고 싶은데. 여름은 수박. 가을엔 감. 여름엔 수박이고 봄에는 화전을 먹고 싶어요. 갑자기 화전. 거기 몇 시냐고요? 여기 지금 11시 52분. 캡처 타임. 짠. 진짜 셀카 찍은 것 같은데. 하나, 둘. 용화 머리색에 대한 준석 감상평. 저는 그 트위터에서 봤는데 누가 콜라마 젤리 내가지고 약간 뭔가 제가 색깔이 똑같고 약간 쿠키런 할때 생각났어요. 뭔지 알죠? 쿠키런 할때 색깔 그거 있었는데 콜라맛. 비유장. 다이어트 시작했어. 화이팅! 제가 PT 해드릴까요? 아, 윙크 안 된다. 추천할 만한 스킨케어요. 저 요새 빠진 게그 파넬에서 파는 그 시카 패드? 순면 시카 마누 패드? 네, 그거 잘 쓰고 있어요. 그거 쓰고 나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피부가 차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진정이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두통 샀어요, 두통. 꼬시지 말라고요? 꼬신 적 없는데? 팔안 아프냐고요? 저 지금 무릎에 받치고 있어요. 무릎 이렇게 해놓고
무릎 이렇게 해놓고 팔 이렇게 딱 올리면 돼. 두 손을 잡고 그럼 딱 고정. 그리고 각도 조절. 인간 셀카봉? 어, 아무튼 그런 거. 보라트. 아이. 인간 셀카봉. 손 크기 알려달라고요? 이걸 뭘로 비교해야 되지? 요 정도? 내 얼굴 크기만 해요. 그럼, 오, 손이 좀 큰데? 일몰 벌스 일출. 개인적으로는 일출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하루 시작하는 에너지를 받는 느낌을 받아 좋은데, 일몰을 더 자주 보죠. 아침에 일어나기 피곤해서. 너무 졸려요? 그러면 자고 내일 다시 보기 봐요. 어때요? 피곤한데 깨이는 거 제일 싫어. 볼코? 갑자기 숙소에 있는 형들한테 야자타임 하자고. 에이, 또 어떻게 형들한테. 아, 장대야. 가까이 와주세요. 너무 가까이 하면 부담스러운데. 그쵸? 보름달 대 초승달. 좀 더 보름달이 더 밝아서 좋은데요. 네, 보름달은, 아, 초승달은 뭔가 날카로. 맥북 셀카 어쩌다가 찍었냐고요? 녹음실에서 이제 좀 기다릴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맥북 딱 켜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맥북으로 유튜브밖에 안 봐. 그러다가 이제 한번 심심하면 사진을 찍는데, 그래서 대현이 형 컴온, 동한이 형 컴온 이래가지고. 챌린지 해주세요. 요새 틱톡 엄청 많이 찍었지 않아요? 그쵸? 네, 요즘 틱톡 엄청 많이 찍었어요. 차돌박이? 뭐 차돌박이 좋잖아요. 네? 오빠 지금 충전 몇 퍼센트? 핸드폰이, 자, 이거 내리면 끊길 것 같으니까 42%? 네, 42%. 혹시 위엔터가 틱톡 안 찍으면 퇴근 안 시켜주냐고요? 정답! 퇴근의 엔딩은 틱톡. 졸린데 저 봐야 된다고요? 아, 내일 일어나서 상태 좋을 때 봐요. 내일 또 다시 보기가 나올 테니까 내일 찾아보기. 머리색 좋아요? 이거 진짜 염색모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 저는 너무 뭐랄까, 이게 적응은 됐어요. 이제 적응됐는데 이렇게 요 상태로 밖에 못 나가겠어요. 너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반바지 딱 쓰고 그렇게 딱 쓰고 그렇게 나갑니다.
늦게 자면 좋은 점은 나를 볼수 있다. 또 살아 움직이는 그 생방송으로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그 준서를 좋아하는 타입? 오케이. 준서 비니는 안 쓰냐고 하시는데 저 비니 쓰면 장난치고 그, 예. 그 진짜 끝장나요. 덤머 해주세요. 머리가 긴데. 끊겼어. 덮으면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염색하고 덮은 머리 한 번도 안 했는데. 덮으면 약간 이런 느낌. 오늘 깐 걸로 말려가지고 드라이를. 이렇게 내리면 약간 덮은 느낌.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12시네? 벌써 내일이야. 17일인가 오늘? 와, 1월이 벌써 반이 날라갔어. 괜찮아요? 땡큐. 덤머가 더 이뻐. 약간 덮어서 컬 넣어도 되게 빵실빵실할 것 같은데. 푸딩이 같을 것 같아. 오늘 잠깐 내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아, 푸딩이 같다고? 자, 눈은 또 보여야 돼.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 색깔은 그 개인적으로는 초코색 그 초코 브라운이라고 하나? 예전엔 초코 브라운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초코 브라운 하면 좀 그나마 대중적인 색인 것 같아서 밖에 나갈 때 편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초코색? 약간 요쪽이 초코색이에요. 요 색깔로 쭉 가는 거죠. 내 퍼스널 컬러를 제가 몰라요. 몰라. 내가 그래서 퍼스널 컬러 검사랑 MBTI도 한번 검사해보고 싶어요. 전문적인 그 연구실? 실험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가서 한번 검사해보고 싶어요. 초코색 좋아? 아, 역시 준산 톤다운 좋아. 저는 막 밝은 머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손바닥 보여달라고? 내 지문. 아, 지문이야, 손금. 제가 뭐지? 그, 손금 보는 거 중에, 여기가, 이게, 이렇게, 그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M자 보이세요? 여기 M. 이거 보여요? 이게 돈을 잘 버는 그거래. 그 손금. 그래서 아이고 기분 좋다 했어요. 손 짱커? 나 지금 손 크긴 해요. 몇 센치 되려나? 진짜 긴데. 일주일에 몇번 운동하냐면은 월 그러니까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고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한 3에서 4일? 3에서 4일 정도. 키 얼마 되냐면 78이라고 해주세요. 77점 몇인데 아 솔직히 신발 신으면 180 되니까. 식단 어떻게 하냐면 저는 체지방 빼는 거보다 아니 뭐래 그러니까 뭐 단백질 양만 맞춰서 하고 있어요. 이제 살 빼는 거는 탄수화물을 좀더 줄이거나 뭐 이렇게 조금 덜 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단백질만 챙겨 먹습니다. 끼니를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진짜.
준서 금발이 어울린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흑발이 더 낫지 않아, 솔직히? 아닌가? 아니, 사실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적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두 개의 똑같은 그러니까 스타일 있을 때 매력적인 그런 컬러가 있는데, 뭔가 지금도 괜찮은 것 같던데? 하지만 흑발이 뭔가 그 청순? 청순? 그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죄송합니다. 그 미아이 댓글. 아, 죄송합니다. 그 댓글 쓴 사람 누군지 알것 같은데,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챙겨보고 있었네. 네, 저 모르겠어요. 나중에 혼나러 가겠습니다. 아, 더워졌어. 준서 생각하면서 걷다가 다리 삐었다고요? 진짜로? 아프지 마세요. 자, 위아이님 신기방귀 뽕방귀가 뭐예요? 신기방귀 뽕뽕방귀? 요새 그 유행한 잼민 말투인가? 신기방귀 뽕뽕방귀. 다시 보기로 봐야지. 나중에 다시 보기 챙겨 보십시오. 오토바이 소리. 아, 위인전 찍고 싶은데. 저 아까 댓글에 이제 위인전 4 찍었냐 하시는데, 네, 안 찍었어요. 저는 위인전 촬영이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형들이랑 좀 놀러, 촬영이긴 하지만 좀 놀러 가고 싶어요. 아, 정한 선배님 만든 그런 거. 무슨 뜻이 혹시 신기방귀 뽕뽕한 게? 아, 신기방귀에서 그냥 뽕뽕을 넣은 건가? 그렇구나. 덮은 머리 진짜 괜찮다. 저 커트를 좀 할까요? 그래서 좀 내리고 다니기. 이걸로 셀카 찍어야지. 이걸로 캡처하면 셀카잖아요, 그쵸? 커트 좋아. 아, 왜냐면 지금 진짜 길어요. 뒷머리 이만큼 길었어. 이만큼 길었어. 그래서 나중에 뿌리도 해야 되지만 커트도 살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덧머리 요청 잘했다고? 잘했어. 칭찬. 머리 조금 잘라? 알았어. 댓글 누군지 알려달라는데? 혹시 보고 있다면, 네. 본인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회색머리 없다고, 어떠냐고? 회색머리가 예전에 다크블루 했을 때, 블루블랙? 블루블랙, 했을 때, 색 빠지니까 회색 됐었는데. 그때 사진 있잖아요. 그 깻잎 논쟁 말고 캣잎 논쟁 어떠냐고요? 달인은 일단 캣잎을 안 좋아하고요. 캣잎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쟁하고 싶었는데 실패.
준서 덤마에서 초코 쏠렸다. 아니야, 달고나 알고. 말투 보면 그냥 용아? 응? 나 오히려 대현이 형 같았는데? 응, 다리가 캣닙을 안 좋아해요. 흔들지 않기로. 금발대 흑발. 지금은 루아이가 조금 뭐냐 염색을 기다렸으니까 갈 금발. 하지만 나중엔 흑발. 자, 윈터가 I really hate your haircut. 나는 당신의 머리를 자른 것이 정말 싫어요. 누구세요? 내 머리 자르겠다는데 누구세요? 아, 이거 석화형이다. 이거는 영어를 쓴거 보니까 석화형이고. 그럼 아까도 석화형이겠다. I really hate. 아니, 내 머린데. 맨날 머리 까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길이가 이 정도 이렇게 된지 몰랐어. 이제 앞머리가 그레나르보다 더긴것 같은데. I like your brown long hair. 난 너의 갈색 긴 머리가 좋아. Thank you. I love you too. 자르고 덤머하면 세 살이라고요? 오 마이 갓. 우후후후. 귀 모양 멋있다고요? 귀? 오, 다 덮었다. 귀. 저는 귓볼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쭉 내려와요, 이렇게. 귀 하나 둘셋 떨었었는데 여기 두 개만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는 한 둘. 귀걸이 많이 했는데. 준서 봐, 콧구멍에 500원이 들어가냐고요? 그 콧구멍 찢어져요. 귀도 예쁘네. 땡큐. 그러게요. 내가 벌써 22살이라니. 22? 와. 22이면 동환이 형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19대 동환이 형이 22이었네. 야. 진짜 시간이 빨라요. 근데 이제 용화 형이 24시죠? 24시라는 게 일단 제일 안 믿겨요. 용화 형맨 처음부터 봤으니까. 용화 형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런 그때죠? 그때쯤부터 봤는데 이제 벌써 24시라니. 자, 위아래 댓글 자 넘어왔어. Your V-neck is so dangerous. 아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뒤로 당겼어 이렇게. 됐다. 오케이. 그럼 이제 등이 엄청 노출인데 등. 지금 끝장났는데 등. 영화 첫인상 어땠냐고요? 첫인상 썰을 또 풀어보자면은 예전에 말한 것 같은데 그때 용화 형이 한창 버스킹 할 때였어가지고 저는 이제 울산에서 온 잠깐만. Wow, my eyes. 왜? 암튼 용화 형이 이제 버스킹 할 때 혼자 버스킹 했는데 그 연습생 중에 되게 연예인 같았어요.
전또 완전 울산 촌놈이었기 때문에 진짜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연예인 보는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나도 저렇게 옷좀 멋있게 입어봐야지 했죠. 지금은 콜라 맛 순두부야. 반말로 잘자 해주시냐고요? 잘자. Be careful, 막내. 막내야. 딱 봐도 석화형인데? 댓글 딱 봐도 석화형이네. 석화형, 놀러와. 저기 있는 거다 알아. 콜라 맛은. 연습생 때 재밌었던 일화 있냐고요? 최근에도 이제 한 번씩 들려보는데, 뭐냐, 그거. 월말 평가인데, 영상으로 보내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연습한 형들 있었는데, 형들이랑 용환도 있었고, NG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NG 이제 영상들, 막뭐 노래하다가 음이 나간다거나, 춤추다가 틀리던 거다. 이런 거 제가 모아놔가지고, 한 번씩 보면서 추억에 젖습니다. 해, 뭐, 말, 말해, 뭐 해? 말해, 뭐 해? 말해, 뭐 해? 왜? 말해, 뭐 해? 뭘 말해? 말해, 뭐 해? 아, 나 스포한지 감시한다고. 안 해, 이제. 아, 나 진짜 아까. 그래, 깻잎 논쟁 이제 유행 지났으니까 캣잎 논쟁 합시다. 캣잎 논쟁. 다리는 캣잎을 안 좋아해. 아, 말해 뭐해 석화라는 거지? 오, 나왜못 알아듣냐? 바본가? 콜라 맛 순두부 대 순두부 맛 콜라. 와, 진짜 별론데? 콜라 맛 순두부는 일단 두부인데 달달할 거고, 순두부 맛 콜라는 콜라처럼 탄산인데 순두부처럼 밍밍할 거 아니야. 둘다안 먹겠습니다. 달고나 준서 대 자몽준서. 이제 옛날에 했던 거. 잠깐만. 또 영어 썼어. I'm your watch. 와치도그? 와치도그는 뭐야? 감시자다? 알았어. 미안해. 저는 이제 달고나랑 자몽, 그냥 달고나가 최신, 자몽이 이제 옛날 버전. 근데 저는 염색한 느낌이 지금이랑 일단 얼굴 느낌도 다르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좀더 어른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지금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누가 골랐어? 저 석화양은 코카콜라 맛 순두부. 맛없을 것 같아. 만약에 순두부를 라면에 넣는데 콜라 맛이 들어가? 이거는 사고입니다. 요즘 파스타 안 만들었냐고요? 네. 저 이제 파스타 만든 거 까먹은 것 같아요. 파스타를 만들고 맨날 먹으니까 살이 금방 찌더라고. 지금 입고 있는 건 니트. 순두부찌개 대 김치찌개. 원래 김치찌개인데 지금 순두부찌개 먹고 싶어요. 배고픈데. 왓? 낫 사고. 사고가 아니라고? 낫 사고? 사고 말고? 뭐 번역은 왜또 사고 말고요? 배소리 났어. 라면 끓일까 말까? 라면 2개 끓여요. 라면 2개 끓여서 먹방 켜요.
요즘 베이킹도 안 해요. 네. 제 마지막 베이킹 그때 마들렌 만들고 끝났는데. 진짜 뭔가 먹는 거에 취미를 들이면은 살이 금방 찔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원래 살찌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또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면 두 개 끓일 테니 같이 먹을래요? 같이 먹을 거면 세개 끓여주세요. 요즘 뭐 하냐면, 요즘은 브롤스타지? 아, 옛날에 살짝 했었는데, 예. 지금 요새 또 재미 들려가지고 게임이에요, 본 게임. 브롤스타즈 현석이랑 자주 합니다. 네, 아까 현석이 댓글 있었는데, 네, 브롤스타즈 현석이도 하길래 같이 자주 해가지고, 근데 현석이가 트로피가 더 많아요. 네. 카트도 이제 카트도 동환이 형이 소울메이트 해야 된다고 한번 시키고. 맞아요. 근데 카트 진짜 제가 들어갈 때마다 거의 그 보상 줘요. 컴백 보상. 맞아, 카트 요즘 잘안 해. 벌써 시즌이 10일? 뭐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시즌3인데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났어. I'm so sad because I'm 23. 너무 슬프다. 난 23이다. 23인 위아이 멤버 하나밖에 없죠? 아, 하나 죄송합니다. 한 명밖에 없죠? 강석화 씨. 아니, 이럴 거면 들어와. 응? 방저 거실에 있을 거면서. 준세 석화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장난. 좋아해. 장난인 거 알지? 아, 쿠킹덤은 진짜 들어가서 보상 한 번씩 받아요. 그 문자가 저희 어느 정도냐면 저희 회사 카톡보다 더 많이 와요, 쿠킹덤에서. 그래가지고 한 번씩 또 생각나니까 들어가서 보상 받습니다. 크리스탈 많이 줘가지고. 멤버 중 가장 좋아하는 멤버 이런 거는 못 골라요. 저는 위아이가 좋기 때문에 한 명을 절대 고를 수 없습니다. 현질한 적 있냐고요? 저는 게임에 돈 쓰지 않습니다. 응? Why, what? Why you say 하나 for me? 왜 나한테 하나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 내가 방금 뭐라 했어? 하나? 두두두두두두두. 내 이름은 강하나요? 어? 잠깐만, 강하나? 아니야. 한 명이니까? 아, 그래, 하나.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강하나가, 그러니까, 강한 명, 강한 명. 강한 명의 오타예요. 뭔지 아시죠? 하면 삐지겠다. 근데 석화 형은 삐지지 않지. 강해가지고. 이 정도면 비대면 합방이요. 그니까. 그래. 나 그럼 김막내. 김막내. 누구야? 누구야? 매니저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형 같이 할래요? You look so cute, cute boy. Thank you. 아니, 들어오라고. 이 정도면 영통 아니야? 석화 형 아니에요. 매니저 형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궤도로 너에게 소심한 돌았던 시간 답답한 요즘한지 속 너에게 가서 뭐지? 너에게 반짝임을 선물하고 싶었던 나 어 오랜만에 불렀어 저 오랜만에 도화선 무대 하고 싶습니다 꼬리별도 되게 진짜 플레이리스트에 나오면 그냥 무조건 들어요 저 랜덤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또 꼬리별 나오면 그때 약간 쇼챔 때 했던 무대가 생각나요 쇼챔에서 이제 그 베이지 색옷 입고 그 무대 했던 날 뭔가 그날이 떠올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제 추천곡 위아이의 꼬리별 도레미파도 좋아 나도 위아이 노래 중에 안 좋은 노래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있지? 추천해주고 싶은 거 약간 오션 그 제가 브이로그에 올렸던 거 바다 보러 가는데 오션 들으니까 진짜 좋던데 자 I'm here in 대굴즈 room 대굴즈 방이라고 대굴즈 방이면 이제 그 중간 방인데 석화 그 방이 있대요 커피 한 잔을요 Please 가벼운 바람이 깨우는 No Please 널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커피 한잔 할래요? 몇 시에 자냐고요? 한 2시, 3시? 일찍 자야 되는데? 2시 2시에 잘래요 출근할 때 위아이 노래 듣는다고? 칭찬 목소리 좋아해? 땡큐 목소리 매일 듣고 싶다고요? 아 근데 노래를 좀 더 연습해서 좀 잘하는 거 많이 보여드릴게요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2시가 일찍인가? 그렇죠? 제가 네. 아 민규 보냐고요? 요새 민규는 봐야 되는데 그거 뭔지 알죠? 맨날 야 우리 언제 보자 해놓고 갑자기 까먹고 야 언제 보자 해놓고 까먹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또 봐야 되는데 샴푸 더 부르라고요? 다가가는 집 근처에서 네 샴푸향만 보이는 거야 가사가 뭐였더라 네. 왜 노래 출근할 때 좋다고? 좋아요 윈터플라워 I love you 윈터플라워 좋죠 춘 새벽이 사죠 그렇구나 순간 겨울꽃 시작이 겨울꽃으로 시작했네 이러고 있었어 가사 겨울꽃 너무 높아요 부르기 힘들어 덤머 캡처 타임 Please sing for me 그러면 석화 형이 좋아하는 노래 불러줄게요 석화 형이 좋아하는 노래 이거 여태 뭐하다 준비도 안 했어 다 떠나고 없는 아직 출발선 가사 보였더라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언제나 기댈 곳이 필요해
순서대로. 네, 석화 형이 좋아하는 폴킴 선배님의 길. 와, 진짜 가사 거의 다 까먹었는데, 가사. 미치겠다. 노래 추천. 노래 추천. 다 좋은데, 노래가. 그러면, 그, 요한이 형의 디저트. 요한이 형 디저트 듣고, 그 다음에, 나침반이 되어줘요. 가사가, 제목이 뭐였지? 네, 그, 발라드. 그거 진짜 좋아요. 나침반이 되어 그대의 별을 되어줄게요. 그거. 그거 추천드립니다. 아, 미안해, 너무. 아니, 같이,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석화 잠 댓글 달았다고? 이번에 말하자. 아, 겨울꽃 불러달라고? 고마워요 지린 날 안아줘서 정말. 랩 해달라고요? 대현이 형 랩 뭐 있지? 좀 쉬운 거. 그 디퓨저였나? 디퓨저의 랩 뭐였지? 뭔가 좀 천천히 할 수 있는 랩. 아니 그 네네네네네네 배보였던 시리 네네네네네네 반짝이는 별들처럼 나침반이 되어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이 길어서 헷갈렸어요. 다음 앨범 래퍼 해달라고요? 아 쉽지 않은데 랩? 오케이. 대현이 형의 와일드 플라워요? 꺼져라. 아 욕한 게 아니고 그 대현이 형 노래예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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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후후 내 I'm in love. Sing Twilight. La la Twilight. 죄송해. Sorry. I'm good at rapping. 근데 석화 형 랩 잘하긴 하던데. 그때 Kill This Love 커버한 거 알잖아요. 그거 잘했는데 랩을 까먹었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랩 순위, 석화 형이 일단 래퍼들 하고 이제 동안 준서 석화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모든 날 모든 순간이요? 뭐지?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이봐, 어떻게 그런 걸 좋아하지? 뭘 좋아해?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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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갇혀있어 우린 베일에. 가사 뭐지? 실망 쏘 실망. 오마이갓. 안고 싶어? 안고 싶어. 1분이라도 빨리 잠이 들면 잠깐만. 1분이라도 빨리 잠이 들면 혹시나 꿈에라도 찾아올까 봐 1분이라도 좀 더 머물고
혹시나 눈을 꼭 감고만. 와. 혹시나 아, How You Like That. 나 Kill This Love 했어. 아, 근데 석화형 Kill This Love도 자주 부르는데. 아, 안고 싶어. 죄송해요. 제가 까먹었어. 까먹은 거딱 걸렸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 내가 우리 노래 좋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 내가 틀리니까 되게 죄송하네. 무한임도? 무한임도! Stop it. Sorry. 아, 위안이 노래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다 틀렸네. Sorry. 죄송합니다. 동안이 형 노래 불러달라고요? 그 노래 좋아하는데, 그 원하고 원하면. 원하고 원하면 그 사람이 내게 올까? 널 처음 보았던 너의 심장이 기억해, 너의 미소. 그 노래 좋아요. 동안이 원하고 원하면 이몽 드라마 이몽의 OST일 거예요. 준찬아 대현인데 너 혼날래? Sorry. 5분 지도. 콘서트 하면 꼭 하고 싶은 무대요. 저는 그거 기대하시던데. 일단 이 집에 댄싱 인더 다크랑 브리딩 엄청 기대하시던데. 그래가지고 제가 브리딩은 진짜 뭔가 나 그렇게 And I start breathing 하고 딱훅딱 춤추면 멋있을 것 같고, 댄싱 인더 다크도 무드가 노래 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네, 하고 싶어요. 그두 개. 스포트라이트를 듣고 싶다고요? 무슨 스포트라이트지? 네? 준서 잘 자? 잘 자? 안녕. 졸린 사람 다 자러 가요. 내일 보면 되니까. 디스송 이즈 소 하드? 무슨 노래? 잠깐만. 아까 그 노래. 나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So high note. 인정. 플리즈 오션. You are my ocean, oh. 오션 저 태양 아래 너에게로 다이빙 그대로 falling.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내가 완전 좋아하는 노래.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아무튼 네, 뒤에 나중에 더 불러줄게요. 나중에 그 서카운트 다운을 그 해야겠다. 서카운트 다운 해가지고 서카운트 다운에서 한번 노래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야 나야 골라? 알았어. 석화형 해. 너무 졸려? 김준서 안에 잔대. 안녕 잘 자. 내 꿈꿔. 안녕.
준사 게스트로 출연. 좋습니다. 벌써 라이브 55분째인데? 와, 지금 12시 39분? 가장 좋아하는 동물 뭐냐고요? 일단 강아지, 고양이 좋아하고 또 하마? 하마도 좋고 토끼도 좋고 햄스터도 좋고 병아리도 좋고 용도 좋고. 우리 보내냐고? 아, 보내는 게 아니라 잘 졸린 사람들 네, 가셔도 됩니다. 저는 졸린데 이렇게 막 붙든다? 아무튼 꽉 잡고 싶지 않아요. 졸리면 내일 일어나서 다시 보면 되니까. 좋아하는 동요 뭐냐고요? 자장가가 동요인가? 엄마가 섬그늘에, 그거 좋은데. 아, 자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저 안 졸려요. 나도 자러 갈게요, 우리 애기. 그래, 잘 자. 이런 석화는 잔대요. 석화는 잔대. 석화 잘 자. 굿나잇 마이 베이비. 내일 학교다? 아이고,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학교 또 가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잘 자, 학교 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러면 저 3분 되면 딱 1시간이니까 네. 그러면 3분 후에 자러 가겠습니다. 그러네, 나 밥 안 먹었구나. 그러네. 큰일이네. 아, 3분에 갈게요. 내일 먹을까? 오늘 그냥 간단하게 먹고 잘까? 닭가슴살 같은 거. 아니, 전 그 빵 먹어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배고프지 않아요. 사랑에 절대 잊지 마. 고기 먹으라고? 아, 근데 고기 지금 먹으면 살짝 헤비. 하마랑 사진 찍어달라고요? 그 하마는 없는데 나중에 하마 보러 동물원 가면 되겠다. 잠깐만, 이거 이렇게, 아까 석화형 이렇게 하려 했어. 이렇게 하면 등 차가워. 여기 too heavy. 내 학교 수업 시간에 자요, 크크. 혼나고 싶어요?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 집중해서 수업 잘 듣고. 43분? 와, 씻고 나도 바로 자야겠다. 그냥 가지마, 재워주고 가. 잘 자라 우리 루아이. 잘 수 있어? 가기 전에 캐처 타임 한 번 더. 알았어, 잠깐만요. 자, 셀카 찍은 것 같아. 하나, 셋. 끝! 자, 이제 20초 후에 라이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 갈각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고. 네, 여러분도 오늘 저 놀아줘서 고마워요.
네, 안 졸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지만 또 같이 놀아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어, 가기 전에 불꽃.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러면 자러 가볼게요. 재밌게 놀으셨나요? 재밌게 놀았다면 구독,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잉. 덤머 괜찮다, 진짜. 안녕! 나 갈게요, 진짜. 안 돼? 가지 마? 근데 나 자야 돼, 얼른. 알겠지? 바이바이. 간다. 간다. 후.